아. 아. 선배 소리 듣는 김진창. 아, 이건 좀. 깡이요. 어. 상상이라고요. 와, 전 지찬입니다. 어렵다 저거. 승현이가 한 번씩 성공하면 저 이리 한 번. 아, 선배 소리 듣는 김수찬. 선배 소리 듣는 김지찬. 깡. 지찬아 잘했다. 원태인 오지. 원태인 오지. 아직 둘이 안 친한 것 같아요. 선배 소리 다. 네, 그거 인사드리고. 아. 아. 네. 반갑습니다. 어, 이거 글씨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 김지찬. 김지찬. 지찬이가. 정을 필요한 것? 선배 소리 듣는 김지찬? 제 이름. 깡이요. 깡. 깡. 나도 깡. 저희 깡이요. 선배 소리 듣는 김지찬. 선배 소리 듣는 김지찬. 예, 지찬이. 나도 선배 소리 듣는 거예요. 김지찬 너. 선배 소리 들으면 앞으로 10년 후잖아. 괜찮아. 한마디. 선배. 지찬아 니가. 42야. 20년 후. 지찬아 한마디. 선배 소리. 저도 이거. 선배 소리 듣는 김지찬. 42. 필요를 나도. 선배 소리 듣는 김지찬. 44. 10년 후. 10년 후. 행선 형님. 오늘 좋습니다. 선배 소리 듣는 김지찬. 적응이 필요한 것은 깡이. 그렇습니다. 원태인 선수는 아직도 어색해요? 네? 원태인 선수는 아직 어색해요? 게임이요? 네. 아니요, 아닙니다. 이제야 어색해요. 아니요. 이제 서로 말 정리해요. 근데 태인이가 잘 못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럼 먼저 다가가세요? 아니, 지금 시합 때문에 바빠서. 아까 이원석 선수가 아직 안 친한 것 같다고. 태인이랑요? 네. 그렇게 많이 친하진 않아요. 아직 저 번호를 모르니까 친해지진 않은 거죠. 빨리 번호 교환을 했으면 좋겠네. 원래
동생이 물어봐야 되는데 네. 물어보질 않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